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권오수 회장을 이번 주 후반쯤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.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소환 조사 여부도 이번 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윤재민 기자입니다. 검찰은 그제 구속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부인 안모 씨를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. 다음 달 5일 권 회장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주가 조작과 배임 횡령 의혹 관련 막바지 혐의 다지기에 돌입한 겁니다. 권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정황 확인을 위해 지난달 13일 부인 안 씨 회사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검찰은 권 회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내인 김건희 씨 소환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 씨는 2010년 주가 조작 선수로 지목된 투자회사 대표 이모 씨에게 10억 원이 든 증권사 주식 계좌를 맡겼다는 이른바 전주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. 윤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주식 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에게 거래를 맡겼다가 손해를 보고 회수한 것이 사실관계의 전부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. 검찰은 지난 16일 권 회장 구속 당시 영장 범죄 사실에 김 씨의 관여 여부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. 검찰은 권 회장 기소 전 김 씨를 비공개 소환 조사하는 것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TV조선 윤재민입니다.